마인크래프트 너프건 출시기념 이벤트. 약탈자 속궁 스톤랜더 마이크로샷 3개 제품 중 가지고 싶은 너프와 이유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당첨되신 10분에게 가지고 싶은 너프건을 보내드립니다. 자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 주려고 장난감 사왔다. 우와, 이게 다 뭐야? 오, 이건 요즘 유행하는 최신형 유연이? 마인크래프트 너프건이잖아. 여보, 조용히 좀 해봐요. 지금 중요한 뉴스를 하는 것 같아서요. 무슨 일인데 그래?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원인모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초 발생지는 익녀시 한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들은 지능이 낮아지고 피부가 썩는 특징을 보이며 몸이 뒤틀리고 행동도 느려진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팔, 다리를 무는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감염자에게 공격받은 사람은 바로 감염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마치 좀비 영화 속 도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는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는 안전하게 집에서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아, 좀비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보! 창문 밖을 봐요! 어? 저게 뭐야? 좀비들이 엄청 많아! 이걸 어쩌면 좋죠? 일단 모두들 진정해! 뉴스대로 일단 집에서 대피해 있자구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여보, 이제 먹을 것도 다 떨어졌고 TV도 안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며칠 내내 구출 방송도 안 나와요. 아빠, 나 너무 배고파요. 오빠가 하루에 빵을 두 개씩 먹어서 그런 거잖아. 야, 그건 인정한다. 아이, 미안, 스컬. 어쩔 수 없군. 우리 집 앞에 편의점 있는 거 알지? 그쪽으로 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겠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밖에 좀비들이 저렇게 많은데. 한번 볼까? 좀비들이 많은 것 같구만. 소리가 들려. 하지만 좀비들을 물리치면서 편의점에 간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 자, 너희들한테 선물해주려고 사온 최신형 너프건 기억나지? 이 너프건들로 좀비들을 물리치면서 편의점에서 먹을 걸 가져오자고. 이 남자, 믿어도 되는 걸까? 여보, 이런 걸로 어떻게 싸워요? 아빠는 정말 이걸로 어떻게 좀비를 물리쳐요? 가장이 나를 의심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너프건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지. 자, 첫 번째는 바로 헤즈브로에서 출시한 마인크래프트 컨셉의 약탈자 석궁 너프건. 마인크래프트 약탈자 석궁을 너프건으로 제작한 세련된 너프건. 약탈자 석궁처럼 디테일하게 선을 디자인하며 석궁의 느낌을 물씬 풍겼지. 마치 진짜 석궁을 잡아당기는 듯한 디자인. 다트 발사 너프건으로 실제 석궁만의 액션을 경험할 수도 있지. 자, 어때? 이걸로 좀비를 물리치는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자, 그리고! 자, 이 너프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서 다른 너프건도 가져가야 돼! 두 번째 너프건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최고의 무기 스톰랜더 너프건.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게임 속 최강의 근접 무기인 스톰랜더를 너프건으로 만들었다. 바로 스톰랜더 다트총 망치 너프건이라는 말씀. 근접 공격과 원거리 공격도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너프건이다. 자, 어때? 그것도 엄청난데? 이거는 근접 공격도 가능하고 모습은 이렇게 생겼지만 이것도 너프건이라고! 엄청나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마인크래프트 몹으로 디자인한 가디언 마이크로샷 너프건. 마인크래프트 강력한 최종 보스 몹 드래곤을 축소시켜 디자인한 너프건 엔더드래곤 다트 블래스터. 마인크래프트 지옥의 공포스러운 존재인 가스를 축소시켜 디자인한 너프건 가스 다트 블래스터. 해저 유적을 지키는 수호자 가디언 몹을 축소시켜 디자인한 너프건 가디언 다트 블래스터. 세 가지 마이크로샷 마인크래프트 너프건이 있지만 오늘 내 선택은 바로 이거다. 우와. 자,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구매해보셔서 너프건을 사용해보세요. 아빠, 이거 광고야? 응, 광고야. 여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 정도라면 충분하겠어. 빨리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그래요 아빠, 나도 배고파요. 좋은 생각이야. 이제 너프건도 준비되었겠다. 이제 출발해볼까? 자, 우리가 막아놨던 이 물건들을 치워. 네. 자, 모두들 준비하라고. 준비됐죠? 문 열어요. 좀비들이다! 발사해! 발사! 좋아. 자, 이제 슬슬 편의점으로 나가보자. 좋아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마. 얘들아, 발사해 너프건. 석궁으로 가까이 있는 녀석들. 됐다. 무서웠던 녀석들도 이 너프건만 있으니 아무것도 아니구만. 좋아. 여기 발사. 좀비야. 자, 망치로 근접 공격을. 좋다. 자, 얘들아, 저기 앞에 편의점이 바로 있으니까 빨리 먹을 것만 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요. 발사. 됐다. 빨리 이동해. 아픈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너프건이 함께 있으니까. 역시 리아야. 가디언 너프건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구만. 좋아. 착 달라붙는 이만. 여보, 그 석궁 너프건은 어때? 완전 기분이 끝내줘. 좋아. 뒤에도 있다. 척척. 흡. 자, 도착했다. 역시 음식들 있어요. 편의점 음식 있다. 빨리 챙겨. 챙겨. 잠깐만. 편의점 안에 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죽겠다. 역시 아빠. 자, 이제 먹을 거 이 정도면은 며칠 내내 집에 있어도 안전하겠어. 빨리 이동하자고. 이동. 이동. 이제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 저게 뭐예요? 저건 헬스 좀비야. 프로틴을 얼마나 먹은 거야? 우리 집으로 들어가려면 어쩔 수 없겠어. 싸우자. 얘들아, 준비됐지? 이 마인크래프트 최신형 너프건만 있으면 문제 없을 거야. 가자. 가자. 자, 얘들아,
한번 싸워보자! 아빠! 아! 와! 조심해요! 조심해! 얘들아! 나 날라갔다 왔어! 해치 언나? 해치 언나? 안 돼! 그 말을 하면 다시 일어나! 진짜 해치 언나? 진짜 해치웠겠지! 오, 이 녀석이! 팔사! 해치 언나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방금 엄마가 했어요! 해치 언나? 아, 야, 또 일어났잖아! 그 말하니까! 됐다! 해치웠다! 좋아, 역시 가디온 마이크로샷 스톰랜더! 약탈자의 석궁 너프건이 있으니까 안전하게 집에 돌아왔구만. 얘들아! 모두! 다친 데는 없지? 네, 다친 곳 하나 없이 무사히 도착했다고요. 먹을 것도 구했고, 이 정도 식량이라면 한 달을 버틸 수 있겠어요. 여보! 여보! 라디오가 지지직거려요. 어? 라디오가? 안녕하십니까? 지금쯤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는 생존자 여러분들, 저희는 군인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동 중입니다.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보! 군인들이 온대. 우린 살았어. 아빠. 여보, 얘들아, 고생 많았어. 역시 해주부르 너프건이야. 우리 살려주었잖아. 고맙다, 이 녀석.